네, 네,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제 오늘 장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셨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대략 한 3분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9월달 그 개인 소비 하고 이제 소득 지표가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큘러스 이제 페이스북 이름 바뀌었죠.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 이제 VR 기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요. 주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30일 토요일부터 이제 1월까지 열리게 되고 그 후로 이제 다음 주까지 기후 협약 협의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주말 사이에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일정 네. 보고 그러면 한번 오늘 시장 어떻게 네.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오늘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한 3035포인트, 25포인트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어제 뭐 나스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그 영향이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5포인트 정도 좀 오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 좀 급락이 조금 이제 시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조금 이제 걸림돌이긴 한데 그거 감안해서 아마 이 정도에 좀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에서 달러도 좀 약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사실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오후에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 자체에 큰 문제점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너무 아까 이제 박병찬 원장님 말씀대로 수급이 굉장히 좀 왜곡돼 있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반도체 하이닉스 정도를 빼놓고 그냥 싹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고. 이쪽으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다 몰리고 이러면서 네.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무너져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쏠림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군요. 네,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수는 그래도 한 20포인트 이상 어제 이제 하락폭을 좀 넘어서면서 좀 출발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제 또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좀 올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데 일단 그냥 회복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뭐 광고업 정도 시작을 해주는 것 같고 오늘 출발은 일단 조선업종이 가장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주도 출발이. 조선 아직 살아있네. 예. 오늘도 한 1% 이상씩 다 그 갭상승이 나오면서 출발했고,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72,000원까지 찍었다가 아주 그냥 등락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결국 외국인들은 어제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오전장에 71,400원으로 다시 반등했고요. 요새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 0.9%.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적 잘 나온 또 기아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4%,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모처럼 LG전자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LG이노텍이 좀 빠지고 아마 애플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 실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애플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 받고 있고 약간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어제 호실적 발표해서 2.5% DLENC도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6% 두산페어스 이제 수소 관련주인데 오늘 2.7%인데 이게 미국의 그 플러그 파워가 어제 좀 오늘 새벽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플러그 파워 네, 수소 예. 네.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이쪽 연료전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산페어스도 2% 가까이 오늘 미국장 좀 일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출발은 뭐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닌데 일단 그냥 좀 무난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그래서 어제 증시 좀 충격에서는 조금 일부 시장은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그냥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모처럼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좋으실 수는 있었는데 오늘도 그쪽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잘 달리는군요. 예, 오늘도 1.4%.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하이닉스가 딜을 받쳐주니까 코스닥의 IT 업종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많이 빠진 섹터가 게임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좋아요. 오늘 위메이드, 데브 시스터즈가 각각 4%, 2.7%
이게 오르고 있고 시젠도 오랜만에 한 2% 정도 반등했고 오늘 하이브도 좀 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YG엔터가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어제 사실 좀 무너지는 흐름이 갑자기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다행히 주가가 다시 조금은 복원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쪽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업체가 루시드 모터스잖아요. 루시드. 네. 네. 무려 뭐 30%나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제 전기차 생산 시작한대요. 한 해 만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디자인이 일단 네. 테슬라보다는 세컨하드만. 네. 완전 프리미엄 디자인이 네, 약간 맞아요. 페라리 뭐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렇게 나오나? 이게 처음에 디자인한 거대도 잘 안 나오는데. 전기차 이제 생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뭐 테슬라가 뭐 디자인이 예쁜 그런 차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는 성능 예. 뭐 그런 거니까. 예. 네, 루시드 그쪽에 이제 우리 LG화학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에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왔고요. 아, 출시군요? 생산이 아니고? 출시.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된다고 고객들에게. 아, 이제 길에서 보는 거지. 네네네네. 루시드 지나간다. 근데 이제 테슬라랑 루시드랑 같이 지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저 루시드가 훨씬 좀 비싼 거대. 네. 그렇게 그 비싸네 진짜. 굉장히 비싸다 그랬죠. 비싸? 네. 기본이 한 1억하고. 맞아요. 되게 비싸요. 조금 센 애는 뭐 2억이네 이게 프리미엄.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포르쉐급이네. 네. 가격은 그죠? 거의 뭐 그러네요. 네. 와. 이렇게 신 브랜드가 이 비싼 가격으로 잘 되나? 요즘 또 싼 거 안 팔리는 거 모르죠. 싸면 안 팔려요 요즘에. 아 그렇습니까? 희한하대 요즘. 요즘 와. 이제 이 부의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예, 특히 뭐 이제 레저 용품 이런 거 있잖아. 골프웨어 이런 거 싸면 안 팔리대 이게. 차는 좀 다를 수 있겠지. 네, 800몇 킬로 간대요. 그래? 부산 왕복이야? 오. 루시드, 루시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오늘 또 악재 터졌다. 네. 아니 보기만 할게 안 살게.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장 출발은 좋은 편이고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이 조금은 팔고 있습니다. 51억 정도. 아이고, 반면에 기관이 또 조금 팔고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는 일단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거의 그냥 집중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다 매도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 800억 정도 지금 아침에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전기전자를 또 반대편에서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서로 전기전자에 대한 스탠스가 좀 오늘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뭐 양 주체가 다 일단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어제도 좀 매수를 한 3천억 정도 했는데 오늘도 오전장에 900억 정도 계속 좀 순매수하면서 매수 폭을 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출발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섹터 쪽으로는 현재 오늘 그 야놀자 관련주, 야놀자가 뭐 미국 증시 또 상장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나 웬만하면 다 미국 간다네 이제.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창투사들이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도 요새 근데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쪽 섹터가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 오늘 다 좋고요. 오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까지 뭐 현대중공업까지 다섯 개인데 다섯 개가 다 2% 이상씩 다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 아, 오늘도 2차전지 좋지 않네요. 예? 2차전지 관련 주들 있잖아 많이 예. 올랐던 거 계속 압력을 받는데 예, 나는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재료 가격에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예. 니켈 같은 거 와, 차트 보니까 찢어버렸더만. 네.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할아버지랑 손자 관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최상단에 있어요. 그렇죠? 지주사고 네. 중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 있고, 뭐 현대미포 이렇게 있고. 계열사로.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사실은 이제 그 현대오일뱅크가 좀 비중이 커요.
그래서 약간 정유사로 봐야 돼요, 사실은. 현대중공 지분은 이게 대부분이 그 정유 쪽에서 나와요. 아. 예. 오일뱅크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오일뱅크는 비상장사죠. 네, 비상장인데 원래 상장하려다가 지금 계속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현대 뭐 중공업 그룹주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도 오늘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고 컨텐츠 기업들 오늘 게임 쪽, 영화 쪽 다 좀 되살아나는 일단 모습인데 반대로 오늘은 이제 원자력 발전주들은 조금 일부 빠지고 있고요. 애플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 또 리오프닝 테마주가 요새 굉장히 좀 부진한데 카지노, 뭐 화장품 업종들도 오늘 추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섹터도 일단 오늘 뭐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밀리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시장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좀 오르는 분위기는 맞는데 확실히 조선업종 외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띄게 급등하는 그런 좀 섹터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또 다시 좀 하락 반전했고요. 전자가 버티는군요.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랜만에 LG전자가 좀 좋네요. 한 5% 가까이 LG전자가 올랐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코스피 네. 둘 다 뭐 0.34%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또 리포트도 한번 좀 네. 보고서 다시 시장 보겠습니다. 맞아요. 뭐 이게 송영석 연구원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삼성전자 오늘 또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몇 개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같은 걸 보는데도 다들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게 이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일단은 뭐 신문 어제 IR에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이클이 짧아졌다. 그 삼성전자 직접 IR에서 얘기를 했고 옛날처럼 DRAM 사이클이 이렇게 진폭이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사용처가 옛날에는 PC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기에 의존을 안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공정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대요. 네. 하나 만들더라도. 그래서 생산량을 예전처럼 막 늘리기가 너무 어렵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반도체 업체가 몇 번의 사이클을 겪으면서 부도까지 간 적도 있었잖아요. 거의 위기가 네. 예전에 하이닉스도 사실 거의 망할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고객사와 만드는 업체 간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같은 걸 네, 예전처럼 네, 공급광이 네.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운 사이클도 작지만 그러니까 상승도 이렇게 크진 않더라도 다운 사이클도 작은 좀 진폭이 반도체가? 예. 그런 좋은 사이클.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잖아. 되게 좋은 거죠. 아, 돈 벌 때는 뭐 그냥 엄청 벌는데 또 적자 나버리잖아. 예, 어쩔 때는. 맞아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적자야?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못하는 거죠. 너무 잘 벌 때 팔아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엔 그랬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맞다면 삼성전자 이제 DRAM 사이클만 보고 너무 막 이 진폭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고 뭐 그런 예, 얘기가 있죠. 맞아요. 그런 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에게 몇 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의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예전처럼 겨울이 춥진 않을 것 같다. 겨울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춥진 않을 것 같고 DRAM 계약 가격도 4분기에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5% 정도. 그래서 주가는 물론 좀 제한적으로 상승을 한 이유는 시장에서 아직 삼성전자의 수익성 제고 의지 발언에 대해서 못 믿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믿는 편인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시장 참가자들이 못 믿는 거 아니냐? 아니 네. 세계 1등 기업을 못 믿고. 근데 그렇게 투자자들이 좀 못 믿는 것 같다. 그리고 네. 한국투자증권의 이원식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 10만 원인데 4분기는 다 공통적으로 안 좋대요. 뭐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수익성 위주 경영 발표에서 바닥 다졌다. 삼성의 황민성 애널리스트는 드디어 추세가 아예 변했다. 굉장히 이분은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도 한 10만 원 정도 잡아주셨고 비중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6개월 먼저 반영한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명의 그 저승사자분들이시죠. 그 하이투자하고 이베스트의 그 송명섭, 남대종 연구원님 여전히 두 분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남송시대야? 네. 남송시대? 당사자는 당사. 네. 근데 여전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 목표 자체는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송명석 연구원님도 여전히 목표 주가 89,000원 낮은 편이고
밸류에이션 매력 높지 않다. 네. 낮다. 파운드리하고 M&A 확인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고. 아니 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네. 네. 아, 그 송영수 위원님 어제 저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아주 짧게만 저 뭔 시그널을 보고 만약에 들어가면 좋겠냐 하니까 캐펙스 투자 줄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 재고가 줄어들어서 예, 그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좀 반등에 예,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또 굉장히 약간은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거 같아요. 하이닉스는 가격이 낮다. 예. 가격이 매우 낮아서 예. 밸류에이션이 예, 밸류에이션 콜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예. 예. 하이닉스 출신이에요. 예. 아 진짜로 아, 예. 하이닉스에서 일하다가 어깨로 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어려서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 업계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베스트 저희 이제 남대종 애널리스트는 가장 낮아요. 목표 주가 8만 7천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분기는 좋았는데 4분기는 좀 감익할 것으로 봤고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부터 떨어지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이제 떨어진다. 아이고 머리야. 아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떨어진 반도체 그러니까, 가격 주가 말고 그러니까 가격이요. 주가 말고 4분기부터 가격 얘기. 네, 그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격 네, 하락이. 가격 하락 시작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제가 읽어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목표 주가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그 NH의 도요노 애널리스트. 이분도 굉장히 비관론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꿨어? 이번에 하이닉스도 올렸고. 그러니까 이분은 스탠스 바꿔버린 것 같아요. 아 전향했구나. 네, 목표 주가 10만 원을 올렸고 가장 큰 이유는 이익 전망치는 또 오히려 되게 낮아요 내년이. 이분은 47조를 보고 성명서 연구원 49조를 보는데 그러면 이익으로 보면 더 낮게 보셔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오히려 올려버렸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같은 거지만 이분은 이미 다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냐면 6개월 주가가 선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보단 상승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좀 늘려보자. 그런 좀 내용.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4분기가 안 좋은 건 공통적이고 분명히 사이클의 진폭은 낮아지고 근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가격 매력이 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미 선반영했다고 보신 분들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좀 느낌의 지금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는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아요. 공급을 좀 늘리지 않는 쪽으로는 삼성전자도 언급을 이번 IR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삼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 염이사께서 이렇게 어떤 하우스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입장을 받고 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옛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네. 어떤 분은 네? 하이닉스는 좋고 이게 진짜 이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의 네, 맞아요, 혁명적인 맞아요. 변화예요. 네. 전에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남대종을 어떻게 알고 뭐 그렇잖아요. 송명섭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염승환 이사 정도는 알겠지. 네. 진짜 이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을 펀드 매니저 소수나 아는 거지. 맞아요. 우리처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야, 남대종의 스틸 약하다더라. 뭐 송명섭인 하이닉스는 좀 바꿨다는데. 네, 뭐 어? SK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일. 수 없는 네. 일이지. 아, 정말이에요. 좋아진 거죠, 뭐 이거는. 엄청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공유가 쉽게 엄청 되니까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네. 약간 예전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 네. 심할 정도로 개인 투자분들 정보를 받을 그게 없었는데, 근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인 거는 그렇지. 같지만 네. 생색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생색 좀 내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네. 대충 찐 팬들만 남아 이제 마흔 뭐야 4만 7천 분, 4만 8천 분 이제. 볼일 보러 나가신 분들은 다 나가셨잖아. 네. 그 사는 얘기야. 여기 뭐 이제 네. 우리끼리 편안한 이제 토크 타임이니까 이제부터는 9시 뭐 벌써 16분이야. 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뭐 일하시나? 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일하시면서 뭐 그러니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 보내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학교 안 간다더라 요즘에. 왜요? 그거 어제도 그랬잖아. 학교 안 가요? 학교 가요 요즘에? 갈 걸요 아마 가요. 어, 모르겠어요. 가는데, 왜? 아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 예, 요새 네. 다 정상적으로 가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 가요. 예.
이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체험학습 이런 개인적으로 빼는 거겠죠. 네. 자, 레포트 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메리츠의 문경 애널리스트가 인프라 정책에 속도를 붙이는 바이든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75 규모의 신규 인프라 정책안을 제시한 거 아마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5조 달러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어제 오늘 미국의 그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75 중에 0.55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 전체는 줄었는데 기후 변화 관련 정책 금액은 유지를 시켜버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빠졌는데, 네, 빠졌는데 기후 변화 협약 관련해서는 안 빠졌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블룸 에너지 뭐 플러그 파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수소 관련주죠. 그래서 급등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이번 주부터 물론 이제 주말에 그 G20이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요일부터 이제 COP26이라고 기후 이제 협약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기금 지원안도 논의가 되고요. 탄소 배출을 강제할 수 있는 이제 조치들이 논의돼서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 좀 부진했던 재생 에너지 산업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석중 연구원이 오셨지만 요새 신한에서 진짜 그 2022년 산업 자료가 다 나오고 있어요. 매일 나오는데 신한 금융 투자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일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썼다니까 네, 연간 전망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건 이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이 성장하는데도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이 이제 시장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 회사들의 이제 밸류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전동화 차량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차지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투자 전략으로는 근데 조금 약간 뉘앙스는 좀 밸류 부담이 있다고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대규모 발주가 아직 남아는 있는데 그 강도는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을 너무 빨리 반영했다 이거죠. 그래서 좀 투자할 때 약간 주의하라는 제가 읽기로는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거나 좀 시장 성장 속도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좀 압축을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목이 압축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다 간다 이거보다도 네. 확실한 기업으로 좀 줄여보자 이런 좀 내용이고 자동차 쪽은 이제 정용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네, 네. 정용진 정용진입니다. 용진이에요. 네, 정용진. 아. 네. 네. 네네. 하긴 그게 용진으로 했어야 되나 봐. 제 이름을 그래야 뭐 재벌도 되고 애널리스트도 되는 거지. 제가 어때서요? 아니 정용진이 어때서 여러분? 아 용진이 더 유명한 사람이 많잖아. 저 정용진 안 부럽습니다. 전 지금 우리 시청자 5만 분과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4만 5천인데 5천 분 더 들리나? 아, 오디오로 듣는 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오디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앱도 있거니? 네, 김프로님. 알았어요.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올해 뭐 반도체 때문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점은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신차 판매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이게 자동차가 괜찮은 게 공급 이슈가 해소되면 바로 그냥 판매가 가능하대요. 이게 뭐 늘어지거나 그런 리드타임이 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4분기부터 생산 정상화돼서 근데 내년 상반기는 부품사를 좀 주목하고 하반기는 좀 완성차로 투자를 해보자 그런 좀 내용인데 자세한 것들은 이게 신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네. 연간 전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섹터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네. 내용들이 네, 있었고요. 네. 지금 뭐 우리 금요일 아침 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0.3% 정도 플러스로 네, 양대 시장. 아, 얇다 얇어. 네? 아, 또 얇아요? 얇어. 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요. 버텨주는데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못 버티면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수는 좀 흘러내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일단 추정하기로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늘 한 480억 정도 지금 전기전자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업종은 지금 다 파는데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하면서
이쪽으로 쏠리는데 나머지는 이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탄력은 좀 약하지만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 글래스고 그 기후 협약 그 회의가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죠. 예, 계속 20일부터. 그쪽에서 뉴스플로우가 예, 나오겠네. 예,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 특파원 좀 보낸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특파원은 이제 한병화 위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때가 실적 시즌이라서 도저히 네. 못 뺀다고 그래서 그분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분을 저희가 이미 파견해 놨습니다. 무게감이 그렇게 네. 있으면 누구예요? 아, 한병화 위원보다 무게감이 있어도 되지. 아, 누구? 체중 말고 체중 뭐, 말고. 아, 뭐 환경부 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약간 그 급이야. 아, 그래. 그 급이라니까 진짜로. 근데 네. 공식적인 저 저희가 돈을 댄 게 아니라서 네. 갔다 오시면 바로 여기 저기 섭외가 돼 있어. 네. 현장 연결도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 공직자라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뭐, 공직자성이야. 저희가 글래스고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가장 우리나라 어떤 매체보다도 더 정확한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백그라운드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좀 멀지만. 아, 아 또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맥주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다, 거기서. 예, 그 흑맥주. 예. 예. 거기 이제 피쉬앤칩스. 기네스. 기네스. 부럽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연불리. 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저 백신은 괜찮으시죠? 네,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니, 나만 후유증이 있었나 봐, 백신. 응? 네. 괜찮아요. 나만 후유증이 있었나 봐. 네. 건강하다라고 막 위로를 하긴 했는데. 네. 우리 연불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월요일부터 네. 열심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속보가 방금 나온 게 있는데. 속보 나왔어요? 네. 또 뭐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헝다가 중요한 건 거예요? 요즘에 아니 좋은 건데 시장에 크게 영향 안 주는데 그 다행히 29일 날 오늘 달러 이체 이자 상환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거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헝다 진짜 남의 빚은 갚는 거야. 그래서 일단 돈 떼먹으면 씨. 돈 떼먹고 살면 응? 안 돼. 헝. 그러면 안 돼. 헝 그게 그걸 다 해야 돼. 헝 다 갚어. 다 갚어. 헝. 다 갚어. 네. 그래서 여기 김경환 연구원님도 이제 적어준 게 뭐냐면 내년 2분기가 제일 고민은 맞대요. 그때가 제일 많대요 금액이.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아마 시장에서 잊혀질 거예요. 불안한가 봐. 속보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요. 뭐 또 뭐야? 갑자기 나와서.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연불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